그리고 아직 닌장가 현장가 그것도 못 얻었잖아. 땅의 크리스탈 이거 얻어야 나올 거 아니야. 빡치는구만.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던전 같은 경우도 이제 길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그게 돼 있어가지고 거의 보여주잖아요 길을. 이런 숨 이런 길도 여기는 또 세면은 게 거의 없으니까 더 빠르죠 진행 자체는. 쌍키 쌍 이렇게 검 쪼개는 걸 좋아하는지 원. 조니 검 쪼개서 아 빨리 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리뷰할 새 장비 오는데 올 것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쯤에 빨리 와라. 어차피 올 거 빨리 와. 빨리 받고 싶다. 네, 최대한 더 기깔나게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좀 꼴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분노라지. 날 꼴받게 해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반드시 뭐 물론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봐주시면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저번보다는 좀 그래도 저번에 찍었던 것보단 더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게 찍어보게 좀 노력해볼게요. 네. 장비는 전혀 다른 거긴 한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건 이제 솔직히 이제 어쨌든 이제 처음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좀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마이크도 그렇고 뭐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스트레인지의 2. 아니 백어택? 아 맞아. 아 시즌부터 강철의 연금 쓸사 그건데 이번주에 신청을 못했다. 아 그거 신청하면 좀 걸린다는데. 아 강철 같이 강철의 연금 쓸사 같이 보기로 했잖아 우리. 아 큰일났네. 아 깜빡하고 완전 나 잊어버리고 있었어. 어? 잠깐만. 이거 왜 소지를 안 하고 있을지 내가. 다 틀려요. 메인보드 하다못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도 가격대에 따라 다 틀립니다. 네. 거기서 이제 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간 칩셋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진짜 웬만한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들어가는 거 칩셋 있잖아요. 단가 뜯어보면 한 진짜 몇백만원짜리에 들어가는 거 단가로 치면 10만원 20만원 밖에 안해.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쓰고 그 위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캐시피터라든가 앰프라든가 이걸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최대한 노이즈 적게 만들면서 전기 그것도 전기를 먹으니까 전기 신호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것들 차폐를 어떻게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DAC단에서 그 케이블로 스피커랑 연결했을 때 얼마나 왜곡이 적느냐 이런 건 진짜 그냥 그 제조사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몇백만원 받는 거예요. 더 다 틀려요. 칩셋도 틀리고 칩셋 같은 칩셋을 써도 이제 어떻게 튜닝하고 이제 아날로그로 연결되는 그 아웃단을 아웃풋단을 어떻게 이제 케이블하고 연결하는 단을 어떤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저 완전 다 틀립니다 진짜. 칩셋 어떤 거 써도 이제 몇만원짜리 칩셋 같은 거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항상 좋지도 않고 좀 오래된 칩셋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쁘지도 않고 결국 이제 어떻게 튜닝을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칩셋도 이제 사실 이제 뭐 보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뭐 아무튼 있어. 그 칩셋마다 규격표라든가 스펙이 표가 다 있는데 사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이미 몇 1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칩셋의 발전이. 근데 그냥 이제 숫자 노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제조사들도 계속 꾸준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랑 가장 큰 소리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아무리 높아봤자. 그래가지고 네임보드 내장 칩셋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칩셋 쓰더라도 이제 노이즈 차폐가 얼마나 잘 돼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완전 틀리고. 음장 효과의 튜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도 완전 틀리고. 오늘 벌써 폐막이에요. 뭐 그래 어떻게 갔네 그냥. 또르르르 사르르르르 녹아버렸네. 아마 해외 IP 같은 경우는 못 볼걸요. 그렇게 신청해 갖고 있는 해외 유입은 차단한다니까. 같이 보기로 같이 그 트위치에서 틀 수 있어요. 김전일도 그랬잖아요. 역시 저쪽으로 돌아야 되네. 아이
강철이나 같이 볼라 그랬더만 애매해져 버렸네. 신청한다고 바로 적용해. 이게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나중에 몇 주 단위로 몰아서 신청을 하고 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이제 그냥 막 해줬더니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취소하고 하고 취소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대요. 그랬다고 하더라. 취소도 한 번에 몰아가지고 모아서 한 번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대. 빰빰빰빰빰빰빰빰. 빨리 왔으면. 반장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말고 이제 마이크 같은 것도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어느 정도 좀 5인팩 위주로 좀 이제 가닥이 잡히면 이제 한번 말씀드려봐야지. 마이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외 사이트는 좀 찾아보면 아예 그냥 따로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따로 있긴 하던데 모아놓은. 국내는 뭐 그런 건 없고 사실 거의. 아이고, 분열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거. 땅이 옵니다. 무언가가 공격해왔다. 헤카톤 킬. 그래 맞자 뭐. 나한테 죽는다. 가자 리바이어. 내가 죽는다. 허접이었어. 역시 나 바하무트도 잡은 사람이야. 매우 힘들게 잡긴 해서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래도 잡긴 잡았다고. 알았으니 알았니?
자, 이렇게 해서 땅의 엄니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 던전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원래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이 리마스터처럼 이제 바로 이제 맵 확인 안 해주고 이제 그 길 이제 이어지는 곳 다 안 보여주면 막 두세 시간 헤맨다 그러던데. 자, 이제 도가와 우네가 기다리는 도가의 저택으로 갑시다. 역시 편의성이 짱이야. 그래서 뭐 강제 노가다 한 거죠, 그 시절에는. 강제 노가다. 발진. 아, 여기 다시 아, 제발. 괜찮아,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 이쪽으로 한 번에 가자.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네. 아, 이 거지들아. 야, 이 정도 그거 말 그거면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야, 진짜 너무하네. 이 양아치야. 제발 보내주십시오. 나 그냥 돌아갈래. 짜증난다. 돌아가는 길이 너무 짜증나. 보통 짜증나지 않는 게 아니야. 어? 비 오나 보네. 이번 여름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 더럽게 더운데 비는 또 와. 아주 거지 같다 이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드가의 저택으로. 맞아, 도가의 저택 이제 해저로 통해서 갔어야 되지. 아닌가? 맞나?
아, 저 뭐 비 오는 거 자체에 뭐 제가 뭐 그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뭐 비 오면 좋지 뭐, 나 더운데. 근데 이제 온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제 저도 처음에 방송할 때는 내 메인보드 4장 사운드 카드, 그것도 이제 솔직히 그 당시엔 이제 나도 돈이 없었으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메인보드 4장 사운드 카드에 이제 끔찍하지. 뿅. 그것도 심지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인보드도 그때 뭐 구렸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내장 메인보드 중에, 요즘에는 내장 메인보드 그 칩셋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쓸만한데. 비 내렸죠 옛날. 헤드셋 연결하면 아주 저가형 바이오스타 메인보드여가지고 아직 컴퓨터 어떻게 시청자들이 그걸 참고 봐줬는지는 아직도 신기해. 진짜 비가 내렸는데 방송하면 마이크 증폭 좀 하면 이제 노이즈가 아이고 죽는다.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로지텍 2만원짜리 헤드셋으로 그거 연결해서 방송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 비 내리는 소리라도 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의장 사운드 카드 연결하면 USB는 좀 괜찮다고 하길래 사운드 블라스트 이제 한 1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거에다 이제 헤드셋 연결해서 쓰다가 홍영님이 이제 그렇게 쓸 거면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홍영님이 저보다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이제 믹서를 쓰는 거 아니면 이제 그것도 이제 5만원짜리 좀 마이크 좀 괜찮은 거 있는데 그걸로 연결해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해가지고 그거 쓰다가 믹서로 바꾸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바꾸고 참 멀었다. 아니 돈이 벌써 또 20만 길이 돼버렸어. 사실 이제 홍영님도 그런 거 쓰는 거 좋아하시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컴퓨터 관련 지식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니까 근데 이제 귀찮으신 게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뭐 배우기 귀찮아하시죠 하시죠. 헤드셋의 뒤끝이 아픈 건 이제 장력이 이제 장력도 장력이고 이제 이게 헤드셋이 다 이제 머리마다 이제 있어요. 장력이 좀 센 모델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헤드폰도 이제 밀폐형 온이어냐 오버이어냐 밀폐형이냐 아니냐
오픈형이냐 세미 오픈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헤드폰 자체의 무게 때문에 오래 쓰고 있으면 목 아픈 것도 있고. 헤드셋이 좀 이제 레코딩용으로 나온 건 그나마 좀 덜한데, 이제 믹싱용으로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진짜 막. 저는 이제 솔직히 헤드폰에 돈 많이 쓰는 건 좀 비추천하는 편이라, 차라리 그 돈으로 이제 방이 좀 괜찮거나 단독주택이나 층간소음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이제 스피커를 좀 좋은 걸 사가지고 이제 적당한 볼륨으로 듣는 게 훨씬 낫거든. 아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야. 나도 그랬어. 네, 이제 헤드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크게 키우거나 어느 정도 일정 크게 키우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차마 이제 헤드폰으로 듣는 거랑 또 이제 스피커로 듣는 거랑 또 틀려요. 그리고 이제 DAC가 어느 정도 걸 쓰냐 아니면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 걸 쓰냐에 따라 또 틀려요. 막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헤드폰은 한 이게 베이어 다이나믹에서 나온 DT770 프로라고 이제 레코딩용으로 엄청 많이 쓰는 헤드폰이거든요. 이게 한 그래도 이거 한 20만원 안 될 거예요. 지금 250옴짜리인데 저 헤드폰 앰프를 꽤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헤드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스피커로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서. 땡땡 싸우라고? 도가가 공격해왔다. 이씨. 이제 또 컨슈머용으로 나온 스피커랑 이제 또 틀리고, 이제 프로용으로 나온 이제 스피커랑 이제 출력도 틀리고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있죠. 가자 바하무트! 아니 데미지를 5000을 줬는데 안 죽는다고? 왠지 죽었어. 뭐야, 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코스의 영이 되시는. 잠깐 운에 너 이런 모양이 너 이런 아. 알았어. 부셔줌. 이런 홀리 쉣 주갱.
눈 보라. 오이 오이 돌아가시라고. 자, 유레카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시레쿠스. 시레쿠스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다네요. 자, 이제 일단 돌아갑시다. 야, 니네 주인 돌아가셨다. 아니, 알기는? 이제 땅이 크리스탈 얻으면 현자 닌자 풀리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런 거지? 에이스는 죽은 거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전 초반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가자. 어디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나 이제 옴니들 다 얻었다고.
보면 너무 데미지가 꿀복이야. 천, 거의 천 가까이 먹을 때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자자자. 여기가 크리스탈 타운이야? 고대인의 미궁. 창의 크리스탈. 좌우에서 무언가 공격해왔다. 뭐야, 여러 명이 공격하는 중 한 마리가 공격하네? 진짜 티탄이란 친구네. 아, 이 시간에 삼겹살 맛있게 드시게. 안정적으로,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땅의 크리스탈.
티용. 자, 마인 도사 마계 환사로 직업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 백마로사 숙련도 어느새 그게 돼버렸네. 도사가 그거 백마법 그대로 쓰지. 그지? 그죠? 그래요. 그리고 마계 환사가 이제 환술사 쪽 이제 관련지 그거겠지. 그래 뭐. 흑마법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가보자. 자, 계속해서 이 고대인의 미궁을 탐험을 해봐야죠. 뭐야? 아니었어? 메가 플레이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크리스탈 타오기는 그렇게 길어. 운의 클론? 아 근데 이제 소환수 이펙트가 좀 더 강력한 기술을 쓰네. 그런 거 같네. 그 마계 환사가 전직하면 단순히 능력치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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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빰빰빰빰빰 크리스탈 팔보고도 킹 베이모스 메테오 가라 돼지의 분뇨 뭐 씹을 때 순간 맛있는 냄새 아 데미지 안 나오네 이렇게 되단 말이야 아니 보스 아니잖아 일반 잡몹이잖아 그래도 되는거니? 경험치게 쓰레기같이 주면서 진짜 생색은 튼튼튼튼 아닐걸요 할거다 샀을걸요 타이달 웨이 숙련도가 아직 낮아서 제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건가 라고 하긴 또 좀 그러네 넌 뭐야 병신새끼 병신새끼 제가 병신이네요 제가 병신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소환 마법 그거랑은 또 그건 없으니까 데미지가 더 들어오는 거지. 뭐야? 아 그래 병신 맞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타이달 웨이브 만화가 4밖에 안 돼가지고.
막 쓰기가 좀 그런데. 더블아트 도끼 필요 없어. 만능봉. 만화를 뜯어가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뭐 구족이라고 할 수. 어쩌겠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와, 방어나 있네. 상상도 못한 정체. 피통이 2 올랐군. 무시무시하구만. 하나토스. 맵다. 경험치를 엄청 주는 것도 아니구만. 아이, 죽겠네.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돌아 그런 곳이라. 자투망.
네, 먹었어요. 홀리랜스. 홀리쉣. 지옥의 발톱. 아, 이런. 그게 이 기쿠이치 문제 아니에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이번 작품은 텐트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 괜찮아. 안 괜찮아. 난 괜찮아. 안 괜찮아. 아, 맞아요. 자, 크리스탈 타워 1층. 일단 바로 정면 방으로. 여기가 그래, 에우로칸가 여기가 그거잖아요. 이게 현자랑 이제 닌자 얻을 수 있는, 직업 얻을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 에우레카의 여, 가자! 봄의 오른팔, 신들의 분. 반죽됐다. 참철검! 참철검! 어? 닌자 드디어 나왔군.
그만하라고. 리본! 오, 리본. 길이 안 갈래야. 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저 일단 우측 먼저 가자. 이런 진짜. 간타라. 수리검. 수리검. 아, 심지어 여기는 나중에 나갈 때, 되돌아 나갈 때 텔레포트도 못한다네. 아, 끔찍하다. 끔찍.
역시 수리검이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또. 범상치 않겠군요. 암흑의 힘 원원리. 제가 꼭 뭐야, 이름이 아무 에문이야? 알았어 에문이. 캐슬을 한번 다 해볼게. 다이아몬드 다스트! 다이아몬드 다스트! 죽어주라.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원월륜을 손에 넣었다. 이게 뭔데? 저 이제 흑마법사의 아이템을 흑마법사에게 한번 이제 우리니 엘릭서를 한번 이제 만화를 보급을 해줄 때가 됐군요. 오키아노스? 잠깐, 오키아노스면 그건데. 이스에, 최근에 이스에 나왔던 그 친구인데. 심판의 번개.
공략을 보면 이제 현자나 이런 직업들 직업 먼저 없고 어차피 걸어서 올라와야 돼. 그때 이거 이런 이런 것들 저 장비들 장비들 얻으라는 것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 어차피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도 지하 6층 아키로 왜 승리 보금이 안 나오지? 카타스트 리바이아산 바하무트. 뭐야, 팔잖아? 이걸 따로 판다고? 숨겨진 길이 또 있었어? 수리검! 어 근데 너무 비싸다 수리검 한 개씩만 있으면 되죠? 소모품 아니지? 네 개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소모품 망했댔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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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고기 스칼 스킬라 원래 부금이 없나 이거? 아니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 왜 이러지?
BGM이 안 나오니까 겁나 당황스럽네. 버그인가? 한번 껐다 켜봐야 되나? 장로의 지팡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모든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닌자, 모든 마법을 사용하는 전자칭호를 손에 넣었다. 아니, 효과음이 안 나와. 정적이야. 그리고 게임이 멈췄어. 자, 장로의 지팡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자, 닌자 그리고 현자 칭호를 손에 넣었다. 현자 닌자로 직업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가라! 투 닌자! 투 현자! 여기에 뚠뚠뚠 아, 수리검은 이제 그냥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뭐 저 필요한 부스전에서만 쓰면 되지 않아요? 답할 겁니다. 어휴, 수리검 팔면 안 돼.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면. 뭐 가자 엔딩 보러. 어, 근데 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좀 적당히 그것만 하면은. 래그나록 우후! 그 방아무튼 맞을 거예요. 라그나로크를 손에 넣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성금 엑스칼리바. 지가 세봤자 아까 그 두 눈도 안 하겠어. 설마 엑스칼리버를 손에 넣었다. 가자! 쿠노이치. 우! 왠지 짜릿한 거 봐라.
자마사문해까지. 금단의 무기. 야, 올라가지. 갈 길이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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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탕이요. 그래야죠. 봐서. 근데 요즘에 또 시국이 시국이라 또 이제 그런데 또 음식점 가기가 좋구나.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고충이 좀 저도 있네. 근데 저는 진짜 엔딩 볼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정도면? 이 진행도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던전 아닌가요? 레시아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까마리아! 저희 사리사 여기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자. 자, 이제 최종 던전인 크리스탈 타워를 공략을 아유 해야 되네요. 만만치 않겠지만 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은근하네.
근데 올해 여름은 작년에 이제 보강 공사를 해서 그런가 원래 이쯤 이 정도 흐름이면 이제 이 흐름 그 어딘가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매우 거지같이 완전 거지같은 이제 정전사태가 한번 일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이번 여름엔 딱히 아직 그런 거지같은 상태는 서툰 일어나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 파판3가 원래 패미컴으로 해서 8비트 게임기로 나온 후에 이제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이제 리메이크라든가 다른 기종 이식이 전혀 없다가 2008년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3DS로 아 닌텐도도 나와 3DS래 닌텐도 DS로 이제 3D 리메이크가 한번 됐어요. 그리고 그 버전으로 이제 모바일로 팔고 막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픽셀 리마스터 하면서 이제 사실 이것도 픽셀을 아예 새로 찍은 거기 때문에 팝판 3 픽셀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라고 봐도 돼요. 리마스터긴 한데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이제 2D 버전은 그 8비트 버전이라 지금 이거보다 훨씬 그 단색이죠. 네. 페미컴이 슈퍼마리오가 나왔던 그 초대 슈퍼마리오 나왔던 게임기니까 뭐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 오래되긴 했죠.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한번 저녁 쪽으로 한 번씩 그 차단기 내려가가지고 방송 중에 터져가지고 한번씩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또 괜찮네. 올해는 아직까지는 딱히 이제 그런 거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이쯤에 한번 터졌거든 한 번씩 한 2-3일 연속으로 터져가지고 한전에서 살아보고 그랬어. 작년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보강공사 쭉 하더니 이제 올해는 뭐 전력 소모량이 뭐 에어컨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뭐 그렇구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시르쿠스의 열쇠. 사유. 도로도로도로도로. 뜬뜬뜬뜬뜬뜬. 아, 빡돈다. 아아아 어휴 스탯 잘 오르네. 양파 검사도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하면은 아이고 나이스네스.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페미콤판은 안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페미콤판도 원래 그랬다는 것도 있고. 아, 그 마법을 못 쓰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야.
아이고 죽는다. 닌자 경험치도 많이 안 주면서 더럽게 귀찮게 그냥. 괜찮아. 나한텐 엘릭서도 있고. 길이 갈래길이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구만. 아, 자꾸 이거 까, 어이? 자꾸 잘못 눌러버리네. 거의 주는 아이템, 아, 네, 거의 최종 선전이에요, 이제. 할만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저 제 성격 아시면서 남들이 아무리 재밌어 해도 이제 유명하고 인기 많은 게임이라도 내가 안 하기 싫은 거 안 하는데. 땡땡땡땡. 아실만한 분들이 아! 초밥과 물에! 아, 난 아직 점 저녁도 못 먹었는데. 장로의 지팡이 하나 더 주네. 아 근데 원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최종 세트 그거 아닌가요? 엄청 특별한 경우가 아닌지 여기서 뭐가 달라지거나 바뀌진 않을 거나.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엔딩 보면 한 50레벨 정도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50레벨에서 최종 보스를 잡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못 잡으면 뭐 이제 또 뭐가 나는 거죠. 여기서 16개 있는데 이때 이런 데 안 쓰면 언제 쓰겠어? 이런 데 한 번씩 채워줘야지. 앞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이템이 엘릭서일 텐데 전설이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5층. 아. 야, 만약에 이거 진짜 이번에 리마스터이면서 지도 안 없었으면 진짜 끔찍했겠네요. 왔다 갔다 하기 빡세겠어. 파도에 깔리는데 데뷔하니까 진짜 어렸을 때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막 가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친척집이나 뭐 그런 데 가면 모르겠는데 여름에 이곳이 간다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할머니 모시고, 아니 그 아버지가 할머니 모시고 이제 친척들이랑 다 같이 어디 가면은 길엔 또 그걸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어. 지도책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갔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어떻게든 갔어. 그런데 그럼에도 항상 있었죠. 뒷좌석 꽂는 데다 지도지.
무서운 시대였죠. 지도책 잘못 봐서 길 한번 잘못 보면 진짜 한참 삥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뒤에 찾기도 하고. 아니 매번 근데 얘들이 토르야 이러니? 여기? 전혀 토르처럼 안 생겼는데. 단 1도. 올라가자. 여기는 숨겨진 길 같은 건 없겠지, 따로? 잠깐, 저거 회복해주는. 아니구나. 그냥 누리고 진짜 길이 내려왔잖아. 뭘 욕심이야, 있을 수도 있지. 아까도 그, 거기, 맨 밑에 있는 거에서 잘 만나봤는데. 딴딴딴딴딴딴딴. 좋아. 뭔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 냄새가 팍 나는구만. 강하게 났어. 그런 냄새. 뭐 나중에 이제 4, 5, 6 나오더라도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뭐 언제 기다려. 언젠가 되겠죠. 뭐야 이거.
뚠뚠뚠뚠뚠. 도가 아니, 살아! 아니, 지금까지 만났던 동료들이. 아니, 할머니는. 아니, 시디였구나. 난 설마 시드 마누라 되려고 하는 줄 알았어. 귀여운. 너무 에바였나? 순간 살았잖아! 아니 어떻게 안 녹고 살았지 저기서? 겁나 뜨거웠을 텐데. 자 그리고 왕까지 알루스 왕자 어떻게 살았니? 따라다라단. 가자! 어셈블! 어셈블? 그 정도까지야. 아무튼 뭐 가자. 니가 잔대냐? 짠짠. 가자 바하모트! 아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수리검을 안 써봤네. 이런데 안 쓰면 됐으겠어. 아니 피크. 매튜! 뭐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니었어 생각보다.
어둠의 구름. 핫. 어머. 파동포워! 이벤트 전이겠구만. 얘들아 일어나라! 그래, 에미야, 에미야, 에비야, 에비야. 이어날 시간입니다. 도가와 운해의 혼이 나타났다. 혼을 줘. 두 사람의 혼이 사라진다. 아니, 니들은 안 가? 야, 이놈들아! 나 혼자 가냐? 어둠의 세계. 자, 이것들 하나씩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뭐야?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와, 애들이 찐 막던전이라고 그러면서 경험치도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생각보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알았어. 안목치곤 세다. 1000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야지. 이쪽 아 상자는 뭐 상자를 안 먹을 수가 없네. 갑자기 몬스터가 잔대 클론 이제 클론이 돌아다녀? 아 그래 뭐 이 시기에 이 시대에는 솔직히 이제 이해해. 도트 찍기 귀찮았겠지. 얼마나 귀찮았겠어. 그러니까 있는 도트 최대한 활용하고 재활 재탕 치는 거지. 색깔만 바꿔가지고. 뭐 3D 게임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몇몇 가지 SL 그대로 돌려 쓰는 경우 겁나 많은데. 아니 근데 클론인데 이렇게 비중이 많아. 접목 기준. 리본.
그러시면 이제 게임을 한동안 아예 하지 마시거나 이제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정도면 다른 취미를 좀 가져보시는 게, 그러다가 이제 하면 재밌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또 이제 그런 거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이제 라스트 우어스 파트 2 같은 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이제 하시면 이제 웬만한 게임 다 재밌을 거고, 훌륭한 재미있는 게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처럼 덤핑돼서 덤핑되거나 이제 가격 쌀 때 사면 안 돼. 악착같이 새 거 79,000원 주고 사가지고 해야죠. 아니 한정판 10몇만원 주고 사서 해야죠. 그게 직방이야. 치료 게임 불감증 치료의 그 직방입니다. 뜬뜬 자, 물의 드라크 크리스탈. 뜬뜬뜬. 아하. 지금까지 모은 플레이어를 쓴다고? 아니 이제 번개 엄청 쎌 거, 엄청 약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구나. 그렇죠. 마법 자체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시장. 그럴 줄 알았어. 제발 한 방에 죽지 마라. 아 근데 이 던지기가 이제 그거라서 지금 아직 잡아야 될 적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쓰기 그렇지. 아유. 아유 진짜. 으아 키아에다가
아우 죽겠다. 아니 진짜 오리지널 공략에서 나오는 피통보다 훨씬 피통이 많아. 아 근데 경험치 못 먹었다. 아무 괜찮아 뭐. 될 수도 있지. 어휴. 오, 땡큐. 자, 백백. 잠깐 여기서 나갈 수 있나? 텔레포스면 어떻게 되지? 못 써 그냥. 알았어? 그냥 못 쓴다고. 안 먹을걸요? 경치 안 먹었어요. 죽으면 경치 못 먹어요. 두령 누가 봐도 그냥 큰 오이스인데 두령. 아 피했어. 아 엔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우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 허리 아픈데 어때 뭐 간만에 또 주말인데 좀 오래 할 수도 있지. 또 잔데 클론이야? 됐었군. 바하무트 아끼려고 그랬는데.
따단. 또 리본. 그래.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역시 리본이지. 방어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왜냐면 그것이 리본이니까. 개쩌는 리본. 철검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나. 그래도 잘 터질 때는 꽤 잘 터지던데 말입니다. 바람의 데크 크리스탈. 네, 안녕하세요. 게로베로스. 만화가 다 됐나? 어. 아직 나왔네. 방법이 없어요. 공략 같은 거 찾아보면서 하나씩 다 뒤져보는 수밖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진짜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결국 다시 한번 다 한번 그 옛날에 놓쳤을 법한데 다시 다 가보는 수밖에. 왜 안 끝나냐. 거기서도 하트 조각이 나와요. 요신 피부 같은 거. 아! 아휴, 또 한 놈 경험치를 놓치는구나. 짜잔. 별 수 없지 뭐. 어둠의 사전사와 빛의 내전사가 서로 이제 서로 세계의 균형을 맞춘다고 이런 거구나. 알았어. 빨리 회복이나 해줘 이것들아.
자, 절반 왔다. 이 던전도. 오늘 엔딩 가자! 감사의 마음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도 얻는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공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올렸던 거 이제 처음부터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도 저걸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귀찮아. 근데 월축기통이 3,4천쯤에 3,4천 정도의 엔딩 볼 줄 알았더니 또 그건 또 아니네. 이 그림이 아, 이 보스전 아니니까 그냥 쓰는거예요. 어차피 닌자 애들이 물리로 어떻게 죽이는지. 성공률을 많이 높은거 뭐 저도 알죠. 이놈의 잔대 클론을 4번이나. 솔직히 좀 실망했다. 이게 이제 참철공 같은 경우는 확률즉삭이라 가지고 우리가 쓰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본도 다 얻었고, 신속 정확하게 엔딩을 보면 되겠어. 자, 다음 뭐야? 누구야? 공략에는 이 투헤드 드래곤이 엄청 세다는 말이 있으니 얘한테 좀 이제 던지기를 써서. 최대한 빨리 순삭시키는 거지. 강하긴 하네. 데미지 들어오는 거.
야! 하필 얘가 죽으면 어떡하냐. 잡았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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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 느낌이. 아, 씨. 뭐 노가다를 안 했으니까 이제 뭐 피통 한 3천 정도 되면 이제 안 죽겠죠. 근데 지금 2천 몇이니까 2천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던지긴 또 아끼고. 아, 어차피 저것도 리본일 텐데. 어차피. 근데 이미 다 리본 다 갖고 있는 애들이 다 리본 갖고 있어요. 또 아이러니한 게. 아, 근데 싸워야겠지, 또 짠데랑. 아유, 지겹다, 지겨워. 이걸 네 마리나 키우다니. 아니요, 그냥 이제 전향 스토리 진행하는 거예요. 상자 부분이 뭐가다 안 해. 자, 또 리본이었지만 리본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발. 뚠뚠뚠뚠. 거의 한 70렙트야. 3000 되겠는데. 이 정도.
자, 또 가자. 땅의 크리스탈. 아, 예, 나는 보스목이에요. 쫄이 아니에요. 아니, 원작에는 그 속성 특수기술 만 쓴다는데 뭐 어떻게 데미지 잘 많이 들어온 건 다 쳤으네. 뭐 페이크. 아니 잠깐이야. 나오고 빡쳐. 그럼요. 좀 못해두고 있어요. 최종 보스 있으려고. 왠지 최종 보스가 이제 왠지 왠지 느낌적으로 이제 아니 원작에서 피가 이제 한 2만? 3만 5천? 뭐 이러면이라는데 이게 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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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개로 안 죽을 것 같았어. 왠지 보스 피통이 팍 늘어나가지고. 아유, 타이밍 봐라. 꼭 한 마리는 죽는 게 이제 우주의 그거구만. 우주의 우주 의지구만. 이 평행 우주의 의지가 아닌가.
아 근데 뭐 노가다 안 하고 깨려니까 뭐. 원작 공략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시점에서 거의 피통 한 3,500? 진짜 3,500은 되던데 뭐. 그보다 천이 모자란 상태니까 당연히 이제 빡세겠죠. 어쨌든 뭐 깨는 게 목표였으니 목표니까 뭐 클리어가 우선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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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타이밍에서 여기까지 와서 노가다라고 싶지 않아. 그 최종 곳을 코앞인데. 정말 싫다고! 역전의 용. 저블 드래곤. 아 근데 어차피 썼어. 남는 게 엘릭서고. 자, 어둠의 구름이여. 빨리 엔딩 보자 우리. 퓨용.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살 특공대 아니냐 이 정도면? 수리검 최선을 다해 던져보자.
아! 멈춰라! 땡땡 네네네네. 잡는다! 야호!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였다. 어느 순간 빛과 어둠이 생겼다. 모든 것은
그로부터 태어났다. 별, 달, 물, 불, 그리고 생명. 시간은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돌려놓으려 한다. 하지만 생명은 또 다른 것을 낳았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눈부심으로 세계를 비추는 것. 희망이라는 이름의 에너지를 언젠가 또다시 빛과 어둠이 겹쳐지며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려 할 때 이를 둘로 나누는 용사가 나타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용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 꿈, 절망, 사랑.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저 흐름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찾아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조각의 빛을, 모든 것을 비추는 눈부심을, 희망을. 그렇다네요. 그래, 에미야, 에비야, 에비야, 에비야가 살아 돌아왔다. 뚠뚠뚠뚠. 뜬뜬. 용기. 아 맞아, 상상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던, 쭉 누워있던 계셨는데 카나네 대시 보고 상상병 걸려서. 그거 참 이거. 그리워 그리워. 임자. 뜬뜬뜬뜬. 아, 결국 이제 그 시로니아 왕성에 있던 아이템 두 개는 못 찾았네요. 못 먹었네. 대체 어디서 먹는 거? 어디로 어떻게 빠져서 먹는 거였을까?
뚠뚠뚠. 빛이 뭐 도적으로 문따는 문딸만한 데가 없었어요. 전혀 열쇠로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였어.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아 이게 원투쓰리 이게 나왔으니까요. 네 간만에 한번 한 거죠. 또 간만이라니 처음 한 건데. 후 끝났다. 그래 뭐 이거 스킵도 못하니까 뭐. 간만에 또 이제 원래 하던 시간보다 좀 오버해서 했네요. 또 4는 이제 다음 달에는 나올 거예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1, 2, 3만 먼저 이번 달에 나온 거라서 합본으로 팔아놓고 싶게. 다음 달에 또 나오면 그때 해야죠. 근데 또 다음 달에 또 신작이 또 이번 달에 비해서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짠짠 짜잔짠. 크로노 트리거 하려고요. 간만에 이 타이밍이 이 흐름이면 이 타이밍에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원작도 저도 안 해봐서 크로노 트리거. 옛날에 플스 원 시절에 크로노 크로스 조금 해보고 말아가지고. 빠밤. 일찍 끝내다니요. 최근 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한 건데 나. 근데 요즘에 허리 아파가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4시간 이상 안 하고 있는데 허리 좀 쉬게 하려고 오늘한테 그래도 5시간 넘게 했으니까 당분간은 아마 웬만하면 4시간으로 끊을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와, 오늘 엔딩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나이카님 47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어 맞아 로맨싱 사가 3도 할 거야. 아마 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나오죠. 아! 가버렸.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당분간 열심히 또 이제 장비 오면 또 이제 리뷰 만들어야 되죠. 내 인생에 돌파구가 있다면 이제 그것뿐이다. 그것마저 이제 안 되면 이제 앞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 경제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솔직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메인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막 그 뭐였지 용납할 수 용납하지는 못하 안는데 이거 리뷰한다고 뭐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또 이것저것 도전해볼 때가 된 게 아닌가. 뭐 게임으로는 이제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콘솔 게임 위주로는 이것저것 또 해봐야죠. 어쨌든 간에 아유 뭐 BGM 뭐 엔딩 BGM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 가지 뭐 듣고 가죠 뭐. 빨리 제품이 와서 리뷰를 하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 막상 하면 또 빡칠 것 같은데 만들다가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앉아서 게임만 하는 인간이니까 또 이제. 리뷰 제품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 내가 써본 제품들도 있고 아예 안 써본 제품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길었나? 아무튼 웬만하면 내일은 크로노 트리거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사람들한테.
있어 신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도. 레드 트렉스 파리스. 역시 19일에 로맨싱사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할 건 없네요. 20일날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 직컷 나오고. 자, 디엔드. 저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바일 버전 소스가 없지도 않을 거고 안 해주더라고. 한글 데이터도 다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달에 나온 파이널 판타지 1, 2, 3 픽셀 리마스터 끝이 나네요. 아마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쯤에 봐서 이제 아마 4, 5, 6가 나올 텐데 발매가 되면 이제 뭐 그때 상황 봐가지고 신작 텀의 상황을 봐서 네, 다시 한번 4, 5, 6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